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두랩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가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특별한 행동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사람들이 헌금하는 헌금함의 맞은편으로 가서 서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헌금하는 모습을 하나하나 지켜보십니다. 그 당시에는 동전이 금이나 은 또는 구리로 만들어진 동전 형식의 화폐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더라도 그가 얼마의 헌금을 드리는지 동전의 색깔로 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로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먼저 많은 부자들이 와서 많은 돈에 헌금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던 카지노의 잭팟이 터지면 동전이 촤르르르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동전이 헌금함에 쏟아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을 겁니다. 그리고는 한 여인이 터벅터벅 걸어옵니다. 성경은 그 여인을 향하여 한 가난한 과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가난한 과부가 와서 예물을 드립니다. 두 랩돈, 한 고드란트의 동전이 떨어집니다. 앞서 많은 부자들의 헌금을 받던 사람들은 어쩌면 그녀가 와서 드린 헌금 그저 툭 하고 떨어진 그 헌금의 소리를 들으며 수군거렸을지도 모릅니다. 아유, 저게 뭐야? 저거 하려고 헌금하러 온 거야? 어쩌면 겉으로 드러나는 또 속으로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으며 그녀는 돌아갔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다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그 여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43절과 44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겨우 두 랩돈을 드렸을 뿐인 이 여인이지만 사실은 이 여인은 오늘날의 우리에게 헌신, 온전한 드림의 모범이 되고 지금까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발견하셨나요? 저는 성경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두 랩돈을 드린 여인의 헌신을 기억하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에게 또 오늘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는 이 여인의 헌신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인의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정작 이 사건의 주인공인 이 가난한 과부는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평가한다는 사실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인정하는 만큼 또 오늘날 우리가 그녀를 인정하는 만큼 그녀는 스스로에 대해 알고 있었을까요? 어쩌면 아무 위로나 칭찬을 듣지 못했던 그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지만 앞선 부자들의 한 줌보다도 못한 자기의 전부를 드린 헌신으로 인하여 어쩌면 낙심하고 근심하며 돌아가지는 않았을까요? 물론 순종해서 드렸으니까 기쁨이 있었죠. 그러나 돌아서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의 현실을 보면서 어쩌면 낙심하지는 않았을까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최고의 것,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하나님께 드렸지만 오히려 정말 많은 놀라운 일을 경험한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시면서 나의 전부가 초라하게 여겨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전부를 드린 나의 순종은 너무나 작게 여겨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때가 없으셨습니까? 저는 놀라운 일, 놀라운 선교사님들이 가셔서 하시는 그 헌신을 들으면 때로는 저 자신의 전부가 나 자신의 전부를 드린 헌신이 작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선한목자교회에서 약 5년간 수련목회자로 또 전도사로 사역하고 안수받은 이후에는 충북 단양의 작은 농촌교회를 4년간 섬겼습니다. 처음 교회 부임하고 성도님들을 만났을 때 제가 처음 봤던 모습은 성도님들이 싸우시는 모습이었어요. 네 분의 성도님이 계셨는데 두 분이 싸우시면서 이제 나 교회 안 나온다 그렇게 다투고 계셨어요. 겨우겨우 수습을 하고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아직도 첫 부임했던 날 밤이 기억이 나요. 그때 제천 단양 지역의 기록적인 한파로 한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사택에 이사를 하고 보니까 보일러가 없었어요. 고장난 게 아니고 달려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셋째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됐을 텐데 잠바를 입히고 이불을 둘둘 싸매어서 잠을 잤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물론 오지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얼마나 춥고 서러운지, 야 어쩜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서 보일러가 없는 집이 있을까 생각을 하며 잠을 잤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뭘까 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말씀을 전해라, 사람이 없어도 열심히 예배 드려라 그런 마음을 주셔서 거기에 순종을 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냐 하면요, 2019년도에 송파위례교구에서 제가 섬기던 교회로 국내 선교로 오셨는데 이제 담당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노인 회장님을 찾아왔더니 노인 회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집이 교회랑 멀리 떨어져 있는데 집에 있으면 목사님 기도하는 소리가 집에서도 들린다.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논밭으로 생수를 잔뜩 얼려서 전도도 했고 비포장도로 가서 산길을 걸어서 열심히 전도했어요. 마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똑똑똑해서 아 교회 목사입니다 하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래서 비장의 무기가 있었어요. 마을에 아이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100일 된 저희 셋째를 딱 들이밀면 저는 싫어하셔도 애들은 마치 신기한 걸 보듯이 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오라고 커피 한잔 하고 가라고 해서 그렇게 들어가서 집집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이뻐하셨어도 아무도 교회에 안 나오셨어요. 어떤 때는 어느 할머니 주민을 붙잡고 정말 울면서 바지가랑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교회 한 번만 가자 그렇게 매달렸는데 아 매정하더라고요. 한 번도 안 오셨어요. 전도 축제를 열심히 준비해서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주님의 뜻이잖아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우리 전도합시다, 전도 축제입니다, 3주 전, 2주 전, 1주 전, 이제 다음 주입니다 하고 전도 축제 날이 됐어요. 몇 분이나 오셨을까요? 한 분도 안 왔어요. 그날 전도의 전자도 아무도 꺼내지 않고 전도 축제지만 전도라는 말도 안 꺼내고 침울하게 예배가 끝났어요. 야, 이번 주 말씀은 정말 최고로 준비했다. 정말 불이 떨어지겠다. 제 스스로가 감동이 되는 그러한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 때 아무도 나오지 않으신 때도 있었어요. 차라리 아무도 안 오시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분이 나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좀 곤란한 상황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80대 권사님만 주로 혼자 나오셨는데 이 권사님은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일을 하세요. 열심히 일을 하다 예배 시간에 맞춰 이제 씻고 교회에 오시죠.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둘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무세요. 제가 불 떨어지는 말씀을 준비했는데 주무세요. 그러면 제가 고민하게 돼요. 열심히 전하다 권사님이 주무시는 걸 보면
잠깐 멈춰야 되나? 잠깐 쉬었다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돼요. 그리고 눈 뜨시면 다시 하고 아니면 멈추고 정말 진지한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전했지만 저의 최선은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은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라하게만 여겨졌어요. 그렇게 낙심하던 중에 성도님 자녀분에게 연락이 왔어요. 아 거래처 사장님이 키우는 개가 있는데 그 개를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 저도 동물 키우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뒤에 이렇게 말하세요. 개가 교회에 있으면 저도 교회 가고 좋지요. 아 아멘. 그러면 데리고 오세요. 제가 그래서 개를 데리고 왔고 그 아이의 이름을 백배라고 지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자. 그런데 3년이 지났지만 개만 무럭무럭 자라고 그분은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순종의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닐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저희 마을에 따님은 40대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고 어머니는 수십 년째 우울증으로 괴로워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은 전화가 와서 속이 썩어 들어간다고 견딜 수 없는데 혹시 목사님의 기도라도 받으면 괜찮아질까 싶어서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지만 전화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야 드디어 마을에 울려 퍼지던 제 기도가 응답이 되나 보다. 교회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그분의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안수기도를 해드렸어요. 저도 처음에는 교양 있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소심한 성격이지만 또 저의 영성의 토대는 강력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용하게 했지만 나중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답답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강하게 기도를 했더니 으악!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갑자기 뒤집어지고 막 울고불고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방언이 터지고 팔다리로 헬리콥터를 돌리면서 뭐 랄랄랄라 뚜뚜뚜뚜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그런 놀라운 일은 하나도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아무 반응이 없어서 그저 기도를 마치고 제가 그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그래도 기도하니까 좀 편하지 않으세요? 아니래요. 그 예의상 편하다고 할 법도 한데 아니래요. 에이 그래도 기도하니까 좀 덜 아프지 않으세요? 똑같이 아프대요. 그래서 어떡하나요? 커피만 한 잔 얻어먹고 슬슬히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드린 전부는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인내해야 되는 시간이 저에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쯤 되니까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말은 저에게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아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랩돈을 드린 여인도 그렇지 않았을까요? 정작 두랩돈을 드린 여인에게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잖아요. 여기서 이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단순히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 가진 것 중에 얼마를 드렸냐로 하나님이 우리의 순위를 매기고 뭐 등급을 따져서 너는 칭찬, 합격, 너는 불합격 그렇게 우리에게 순위를 매기고 여기서도 누가 더 많이 가진 것 중에 헌신했냐로 등수를 매기고 비교하고 그렇게 경쟁하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저 여인이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말씀하시는 의미는 뭐죠? 저게 바로 순종이야. 저게 바로 헌금하는 진짜 마음이라는 걸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잖아요. 어쩌면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셨으면 그 여인은요 힘이 났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켜만 보시고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집으로 돌아가며 그 여인은 어쩌면 부자의 한 줌보다 못한 자신의 전부가 작게 보이고 초라하게 보이고 돌아간 이후에 집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아서
슬퍼하지 않았을까요? 순종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지독한 현실을 그 여인도 경험했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면사무소에 가서 이제 수급자 신청을 할 때예요. 처음에는 자존심 때문에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아이들에게 뭐라도 하나 더 해주고 싶어서 가서 신청을 했어요. 물론 그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서 그 어상천면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젊고 가장 건장하고 아이가 셋이나 있는 멀쩡한 사람이 노인분들 사이에 끼어서 그 서류를 작성한다는 일이 쉽지는 않았어요. 제가 작성을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마귀가 저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주님 위해 살겠다고 해놓고 너 이게 뭐니? 아이고, 네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라. 네 자녀들도 풍족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면서 아이고, 참 네가 고생이 많다. 마귀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너의 순종과 헌신은 어디 갔니? 비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점점 그 마귀의 묵상이 확장이 돼요. 시골에서 주민들 전도하면 뭐하니? 너의 부모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 너도 그 모양 그 꼴이면서 무슨 복음을 전한다는 소리니? 제가 마귀의 음성을 묵상하다 보니까 고개가 끄덕여져요. 야, 마귀야, 네 말이 맞는 것 같아.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나는 바보 같은 믿음인 걸까? 세상 물정을 모르는 걸까? 야, 이거 두랩돈 이거 성경에 기록 안 된 거 보니까 이 여자 진짜 가서 굶어 죽은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저한테 들어요. 어쩌면 본문의 이 여인도요, 두랩돈을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마귀가 속삭였을지도 몰라요.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생활비 전부를 드리면 어쩌려고요? 만약에 아이가 있었다면 그 아이들은 이제 뭐 먹이려고 그래요? 당신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당신 앞가림이나 똑바로 해요. 어쩌면 마귀가 속삭이지 않았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이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분투하며 오늘도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때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장 위로와 응답보다는 연속된 실패와 인내의 시간을 경험하는 분들이 여기에도 있으실 겁니다. 마귀가 그러지 않나요, 혹시? 너 교회에서 기도하면 뭐하니? 너의 남편도 아내도 자녀들도 예수님을 안 믿잖아. 에휴, 네가 무슨 섬김이냐 헌신이냐. 집단속부터 똑바로 해라. 그러지는 않나요? 다음 주에 특새가 있잖아요. 특새? 특새? 하며 마귀가 조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많은 시간을 그 조롱 가운데 살아야 했어요.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누구도 좋아주지 않지만 시골 교회에서도 온라인 예배라는 걸 해봤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그저 오래된 제 핸드폰 하나로 어떻게 접속해가지고 영상을 틀고 생방송을 시작했어요. 와, 여기는 절정 부분이다 생각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고 설교하고 있는데 예배당 안으로 아내가 들어와요. 그러더니 저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보, 방송이 꺼졌어. 보니까 핸드폰이 오래돼서 방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예배가 끝나버렸어요. 성도님들께 죄송하다고 연락을 드리고 인터넷으로 다른 교회가 예배드리는 모습을 봤어요. 얼마나 낙심되나 몰라요. 저는 전부를 드렸는데 두랩돈이에요. 다른 사람의 한 줌의 헌신보다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다른 교회와 정말 다른 교회 성도님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이 앞서 여러 부자들이 헌금을 드렸지만 거기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위선적으로 드린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마 평가가 없는 걸 보니까요. 진실하게 하나님께 많이 드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저는 부자에 거기다가 진실함으로 많이 드린 사람에 비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는 전부를 긁고 다 모아서 드려도 한 줌보다 모자란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전부를 드리는데 왜 이렇게 저는 초라할까요? 하나님, 저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과연 제가 드리는 최고, 나의 전부는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기는 할까요? 많이 고민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더 저는 마음이 가고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궁금했어요. 과연 이 여인의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이 여인은 주님이 위로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음성을 나중에라도 들었을까? 그래서 이 말씀이 확증이 되기를 기도하며 인내하는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의 순종이 더 이상 작고 초라하게만 여겨지지 않는 사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어요. 솔직히 인간적인 마음에 계속해서 해도 잘 안 되니까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야, 그런데 요나가 도망가려고 하니까 길이 열리는 것처럼 저에게도 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저는 그저 혼자 하면 잘 안 되니까, 낙심이 되니까 같이 기도해서 좀 같이 예배하고 같이 열심히 전도하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어요. 저희 교회보다도 그래도 형편이 조금 더 낫고, 그래도 새벽 예배 또 다른 예배 때 사람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로 제가 결정만 하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해도요, 주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의 경험으로 볼 때 또 순종을 해도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연락을 하고 그날 우울한 마음에 아내랑 둘이 교회에 나 있는 잡초를 열심히 뽑고 있었어요. 흙투성이가 된 채 땀을 뻘뻘 흘리며 풀을 뽑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마을 주민 한 분이 찾아오세요. 그러고는 상담을 좀 하자고 그러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내일부터 여기 교회 새벽 예배를 와도 되겠습니까? 제가 그때 혼자 새벽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원래 같이 새벽 예배하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고관절이 부러지면서 못 나오게 되시고 혼자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신다고 하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나 몰라요. 뭐 하루쯤 지나서 이틀쯤 지나서 오면 우연이겠거니 할 텐데 바로 그날 오신 거예요. 제가 그날 새벽 예배를 그 다음날 앞두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그분이 오신 게 저에게 감동이 된 게 아니고요. 제가 감사했던 건 뭐냐면 마치 두랩돈을 드린 여인이 그 현장에서 당장 위로는 받지 못하고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손을 붙잡고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의 헌신과 너의 순종을 알아. 다 봤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저에게 여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그 말씀에 울었나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 우리가 드린 순종이나 여러분이 드린 헌신이 작게 여겨진다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순종하고 헌신한 여러분의 헌신을요, 다른 누군가와 비교하지 않고 작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받으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도 그런 순종으로 나오신 거잖아요. 어떤 분은 퇴근하고 오시는 길이 늦어져서 설교가 시작할 때나 어쩌면 예배가 끝날 때쯤에 겨우 도착하시고 기도만 하고 가실 수도 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오셔서 집중하기 어려운데도 그래도 꾸역꾸역 예배를 드릴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프셔서 집에서 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누군가는 집이 멀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찍 준비해서 온다고 왔는데 처음부터 함께하지 못하고 말씀 중간에 들어오거나 어쩌면 끝날 때 기도만 잠깐 하고 갈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자고 있는 아이들을 들춰매고 깨우고 오느라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수도 있지요. 어떤 분은 일찍 출근하셔야 돼서 말씀만 듣고 기도도 못해보고 그렇게 출근의 자리로 나가셔야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우리의 현실에서 우리가 드린 최고,
우리가 드린 최선의 순종을 주님은요 작다 여기지 않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일찍부터 나와서 잘 섬기는 분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현실에서 최선을, 최고의 순종을 드린 그 사람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신다, 그렇게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내용을 확장해서 더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지는 않는데 이 두렙돈을 드린 여인이 한 달 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1년 후, 10년 후, 20년 후에 이 여인의 삶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 여인은 절대 굶어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때마다 때마다 알맞은 은혜로 이 여인을 돌보고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고 굶어 죽을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그저 지켜만 보고 계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지켜보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한참을 그것을 고민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왜 지켜만 보았는가? 책임질 자신이 있으니까. 주님이 순종하여 나온 그 사람을 책임질 자신이 있으니까 지켜보고 계셨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이후에 주님이 그녀에게 분명히 그녀의 헌신을 기뻐하셨음을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녀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이후에 제가 섬기던 교회의 새벽 예배가 엄청나게 부흥한다거나 뭐 그런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교회를 사임하는 그때까지 그분과 저 둘이서 몇 년째 새벽을 깨웠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면요, 이제는 믿어지는 거예요. 나의 두렙돈이 초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둘이서 예배를 드려도 행복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작고 초라하게 여겨지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 한 줌 순종보다 나의 전부가 부족하게 보이셨던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이 아시고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중에 혹시 여전히 주님이 두렙돈의 순종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거 드리고 나면 나 아무것도 없으면 어떡하지? 염려하고 망설이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결단하고 드려보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고백한 찬양이 있습니다. 바로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주님의 말씀에 아끼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저물고 캄캄해져 어둠을 걸어가는 것 같아요. 빈들에 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망설여져요. 드리면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결단하여 순종을 드리는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주가 일하시네, 주께
작은 떡과 물고기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 주신 마음이라 믿고 두렵돈에 순종을 드렸지만 실패의 경험 때문에 인내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무 열매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 망설이는 자가 있으십니까? 낙심한 자가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드려야 할 두렵돈에 순종은 무엇입니까? 망설이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두렵돈의 순종을 드리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지금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지만 나의 전부가 내가 드린 최고의 순종이 때로는 부자의 한 줌보다 못하고 초라하고 작게만 보이는 자들이 있으십니까? 나는 전부를 드리는데 너무 부족하게만 여겨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이제 여기까지만 순종이다 그렇게 포기하려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마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